네, 선생님 이제 점 보는 건 이제 끝났는데. 네. 네, 바깥에서 이제 들었을 거 아니에요, 제가. 네. 들었는데 지금 앉자마자 막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어요. 네. 그 구독자분들한테 막 얘기를 하셨는데 좀 다른 선생님들하고 좀 이제 점사 보는 스타일이 좀 다르셔서. 네. 예, 어떻게 그렇게 하는 건지. 저는 어렸을 때부터요. 네. 얼굴을 이렇게 딱 보면. 네. 그 사람에 대해서 그게 나오더라고요. 보이더라고요. 그냥 보이는 대로 그냥. 예, 그랬으면. 보이는 대로 얘기해드리는 거고요. 네. 그냥, 그리고 손님이 온다고 뭐, 그리고 또 이제 전화가 오잖아요. 네. 그러면 그걸 느껴요, 본인이. 내가 네. 느껴서 얘기를 해줘요, 앉으자마자. 네. 그러면 손님들이 입을 딱 벌리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지금도 이제 뭐 구독자분들 예. 지금 한 세 번 봤는데 네. 내용을 좀 많이 저도 이제 바깥에서 이제 들리잖아요 조금씩. 네. 들렸는데 네. 앉자마자 아무것도 얘기 안 했는데 막 얘기하셔서 그게 뭐지? 또 이제 좀 당황스러워서 저도 저 역시도 당황해갖고 근데 이제 그 구독자분들 만족을 하시는 것 같아서 네. 일단 다행인데 아 그렇게 해서 이제 막 뭐가 보이나요? 네. 앉자마자? 예. 그래갖고 이제 혹시 틀린 적은 없어요, 선생님? 혹시? 거의 95%? 100%? 이렇게 네. 틀린 건 별로 없어요. 제가 그리고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. 예. 기도를 진짜 눈 뜨면 기도를 해요. 기도를 해서 자존심 상하죠. 틀리면. 그거를 싫어서 기도, 잠 안 자고 기도할 때도 많았어요. 왜? 네. 나는 모르겠어요. 저는 자존심 뭐 친정에서 네. 우리 집에 무당이 없다고 저 쫓겨났어요. 그래서 무당이 없는데 네가 왜 저가냐 그래서 쫓겨나서 이제 우리 엄마만 알아주는 거예요, 저요. 그래서 쫓겨나서 그냥 그래 무당이 얼마나 성공한 앞으로 보자. 내가 진짜 이렇게 잘 볼 것이다. 깨트려 볼 것이다. 하고서는 그때까지 이렇게 달려왔습니다. 네, 이제 전화로도 전 봐달라는 분들이 좀 올 거예요. 네. 근데 그분들은 저 선생님이잖아요. 네. 네 잠시만요. 아, 저 연상통화인데. 딸내미 연상통화할 거예요. 네, 일단 거절했어요. 네, 거절. 네, 제가 거절했는데. 네. 깜짝 놀랐는데 뭔 소리가 나고. 일단은 이제 아 제가 뭔 말했죠? 전화로도 아, 전화를 봐도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나요? 예. 이렇게? 전화로도 얘기 다 나와요. 일단은 이게 지금 전부 했던 거를 네, 이제 대충 들었을 때 이제 어차피 이제 제가 가서 보면은 네. 이제 더 놀라겠지만 일단 조금 놀랐는데 한번 봐볼게요. 팩트가 상당히 큰데. 네, 알겠습니다. 서울에서도 전화하고 예약하고 오신 분들도 있어요. 많이. 네, 알겠습니다. 예.